잠깐! 지금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만병의 90%는 우리 몸속 활성산소가 주범이라는 사실. 지금도 당신의 몸은 산화되어 녹슬고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세포, 유전자, 혈관을 공격해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 공해, 스트레스, 식습관이 바뀌면서 활성산소도 급격히 팽창하여 노화는 물론 암, 당뇨, 아토피,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비타민C의 176배, 코엔자임의 865배에 달하는 초강력 항산화제 수소. 수소는 인체 각 기관은 물론 뇌세포에까지 도달하여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물로 배출됩니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난치병을 치료하는 세계 4대 기적의 생물 역시 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이드록실 라디칼 같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파괴하고 DNA 같은 것을 변이를 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고 또 지질을 과산화 지질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소수를 마시게 되면 이 수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하이드록실 라디칼하고 결합해서 무해한 물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로 마시는 것입니다. 인체의 70%가 물이고 모든 신진대사가 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